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미 서부 지역 로컬 56.9채널과 미 전국 케이블 채널 TBK24, IPTV, TVO 등을 통해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보내드립니다. 이민자들을 에일리언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도 모자라 구금된 이민자의 DNA까지 수집해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를 하려 해 우려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징벌적 과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 보상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당 최대 800만 달러 피해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한 교수가 강의 중에 여성이 쓸모없다고 말을 해 이것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5년 이래 최고 가격으로 뛴 캘리포니아 가솔린 가격,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갤런당 1달러 50센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메트로가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 동안 팬들을 위해 다저 스타디움까지 무료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국을 향해서도 민주당 대선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 부자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본인의 탄핵 조사에 맞서 연일 바이든을 문제 삼아 반전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국도 조 바이든 부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질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중국의 바이든 부자 문제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바이든 부자의 부패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박한 의혹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의 탄핵 조사를 받게 되자 이젠 대놓고 바이든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며 반전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중국과 바이든 부자의 의혹을 제기하며 담합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부를 때 에일리언으로 변경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금된 이민자의 DNA까지 수집해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를 하려 해 우려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1979년 에일리언이란 영화 기억나십니까? 외계에서 온 생물체를 일컫는 에일리언이라는 단어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연방 이민 서비스국의 이민 정책 매뉴얼에 약 800번에 걸쳐 외국 국적자란 용어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 이미 100여 개 가량은 에일리언이란 단어로 교체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자 구금 시설에 있는 수십만 명에 대한 DNA 샘플 수집까지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규정이 시행될 경우 당국이 수집한 이민자들의 DNA 자료는 연방 수사국 FBI가 관리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이를 주정부와 로컬 집행 당국들이 활용하게 됨으로써 이민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미 전역 여러 법 집행기관에 무차별적으로 공유됨에 따라 우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징벌적 과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제 세계무역기구가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여집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에서 미국이 승소함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들여오는 치즈나 올리브오일 같은 농산물과 일부 공산품의 25%, 항공기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유럽연합의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책임을 물어 미국이 유럽 제품에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에어버스는 별도 성명에서 에어버스가 미국 경제에도 보탬을 주고 있다며 엘라바마주 모빌의 에어버스 공장을 포함해 미국 내 부품 공급망이 40개 주에 걸쳐 27만 5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오랫동안 미국을 뜯어먹고 있었다며 이번 WTO 결정에 대해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미국이 관세를 물리면 유럽 역시 보복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전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지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도 관세전쟁에 들어가게 되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 보상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당 최대 800만 달러 피해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 수천 명을 위한 소송에서 MGM 측은 7억 3,500만 달러에서 8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과의 합의 금액은 약 2,500명의 희생자 중 소송에 참여한 사람의 수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범인이 2017년 10월 1일 야외 콘서트에 총격을 가한 만달라이 베이 리조트 주인을 MGM 측을 상대로 수백 건의 소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MGM의 보험사들은 최소 7억 3,500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주력 폭격기로 활약했던 B-17 폭격기를 체험하기 위해 탑승했던 이들이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코네리컷주 하트포드 외곽에 위치한 브래들리 국제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주력 폭격기로 활약하며 하늘의 요새를 불리던 B-17 폭격기가 민간용으로 사용되어오다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고기는 이륙 직후 기체 이상으로 곧바로 착륙을 시도했지만 활주로에 부딪히며 발생했습니다. 사고기에는 조종사 2명을 포함해 승무원 3명과 승객 10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십 년 전 사용되던 폭격기 탑승 체험에 나섰다 사망한 민간인들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전처 매켄지 베이조스가 이번 포브스 선정 미국 내 400대 부호 안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 400대 부자 순위에 따르면 아마존의 베이조스 전처 매켄지는 순자산 361억 달러로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7월 베이조스와 3개의 이혼을 마무리하면서 받은 아마존 지분 25%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매켄지는 이혼으로 받게 되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편 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2년 연속 미국 최고의 부호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 여파로 순자산이 1,600억 달러에서 1,14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2위에 오른 빌 게이츠와의 격차는 80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 이 밖에 워런 버핏이 808억 달러,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696억 달러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 미국 내 400대 부자들의 평균 순자산은 7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계속해서 지역경제, 사회, 건강 등 미국 내 생활 뉴스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If you have stress in your life, if you have problems sleeping at night, take some CBD. Do you have an older dog? Try some CBD oil and your pet calm and happy. Take some CBD and you'll feel wonderful. Let it change your life too. 건강을 위한 선택. 시니어 여러분, 메디컬 그룹 선택하셨나요? 메디컬 그룹은 크고 튼튼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많고 가입자가 많으며 전문의 허가가 제일 빠르고 환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든든한 서울 메디컬 그룹을 추천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삽시다. 활기찬 노년을 위하여 피녀 화이팅!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한 교수가 강의 중에 여성이 쓸모없다고 말을 해 이것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어 대학 측은 교수를 정직에 처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물리학 수업에서 데이비드 데이비스 박사는 강의 중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작위로 선택된 한 여학생이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데이비스 박사는 어릴 때 엄마가 머리를 내려 쳤냐고 물었으며 보복이 두려운 학생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여학생에게 같은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자 그는 오늘날 여자들은 쓸모가 없다며 남자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듣고 있던 한 학생이 그에게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데이비스 박사는 농담이라고 답했으며 또 분명히 여자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쓸모없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농담이라 말하며 유머러스한 면을 찾도록 노력하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교수는 교직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그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될 학교에서 아이를 내쫓고 이것도 모자라 허위로 실종신고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가족이 시카고 공립학교를 고소했습니다. 피스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아이가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관계자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일이 커지거나 논란이 될 것 같아서인지 3월에 아이를 코트도 입히지 않은 채 학교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문제는 이 학교 관계자들도 이 아이를 괴롭혔던 것으로 가족들은 전했습니다. 공개된 학교 CCTV 영상에서는 보안 담당자가 이 아이를 교장실로 끌고 간 다음 학교 상담가와 교장과 이야기한 후 그를 강제로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실종된 아이가 있다고 신고까지 했습니다. 당시 밖의 온도는 화씨 40도의 추운 날씨였습니다. 소년은 학교에서 쫓겨나 다른 문으로 학교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다른 문은 다 잠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가족들은 학교 교장과의 통화에서 아이가 밖으로 나갔을 때 다른 성인과 함께 했냐고 묻자 교장은 아이가 9살이며 혼자서 앵그루드 거리에 갈 수 있다며 다른 교직원들에게 그를 쫓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카고 교육위원회, 학교장, 상담원, 경비원을 상대로 연방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카고 공립학교 측은 이 가족의 주작은 매우 불안하며 믿을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시 당국은 이 같은 혐의를 인지했으며 경비원은 직책에서 물러났으며 사건을 보다 자세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지역에서 불법으로 도박을 운영하던 사업체에 경찰이 덮쳤습니다. 십수 명이 적발된 가운데 체포는 한 명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LA 파코이마 지역 13100 벤나이스 블러바드 지역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 LAPD 특수기동대 SWAT팀이 급습했습니다. SWAT팀은 먼저 외부에서 서성이던 사람들을 제압하고 사업체 문을 부수면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약 10수명 이상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사업체는 안에서 불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며 밖에서 멀쩡한 사업체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이들은 10수명이지만 체포는 한 사람만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경찰이 살인사건 관련 전담 도서관을 오픈하고 앞으로 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실마리 찾기 등에 나섭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LAPD와 연방수사국 FBI가 LA의 살인사건 전문연구소를 겸하게 될 살인사건 전담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어제 웨스트체스터 지역에 마련된 개관식에는 LAPD 마이클 무어 국장과 연방수사국 FBI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번 개관식에는 1997년 아들을 잃은 라완다 호킨스 씨가 함께했습니다. 아들이 살해된 지 22년이 지난 지금 당시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수많은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 오픈되는 살인사건 전담 도서관이 그 통합자료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살인사건 전담 도서관을 통해 그동안 누군가를 잃은 아픔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미제 사건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 가솔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년 이래 최고 가격으로 뛴 가솔린 가격.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갤런당 1달러 50센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내 가솔린 가격이 연일 치솟으며 이젠 지난 5년 이래 최고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갤런당 4달러대를 넘어서 일부 지역은 5달러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14일 사우디의 오일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공급량 부족 우려에 따라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20센트에서 30센트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지역에선 이미 지난 2015년 이래로 가솔린 가격이 미국 내 평균 가격보다 연일 높게 나타나는 데 있어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럽게 부과되는 가솔린 가격.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가정당 연평균 $1,800를 더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 해로 따지면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이와 관련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5개월 전 조사를 지시했고 이번 달 안에 관련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 전국보다 갤런당 평균 1달러 50센트를 더 부담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LA 메트로가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 동안 팬들을 위해 다저스 스타디움까지 무료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LA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 진출에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딛고 어떤 결과가 낼지 벌써부터 팬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팬들의 열기에 힘입어 LA 메트로가 포스트 시즌 기간 동안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치러지는 모든 경기 관전을 위해 무료 교통 운행을 제공합니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게임이 있는 날에는 유니온역과 하버게이트웨이 트랜지 센터에서 출발하는 다저스 스타디움행 버스 운행이 무료 제공됩니다. 또한 LA 다운타운 유니언역에선 게임 시작 90분 전부터 기차를 무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버 게이트웨이에서는 게임 시작 전 2시간 전부터 팬들을 위한 무료 기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한편 이번 LA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 첫 경기 선발은 류현진이 아닌 워커 뷸러로 정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는 USK인 미국 내 뉴스 전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미 전국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한인 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메이저리그에서 빠른 볼을 던졌듯이 빠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서울 메디칼 그룹입니다. 미주 최대, 최고 규모 서울 메디칼 그룹. 메디케어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입니다.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은 서울 서울 메디칼 그룹입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의류업체 Forever 21이 파산을 신청한 가운데 노동법, 저작권법 등 50여 건이 피소돼 현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사회복지국에 따르면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캘프레시 한인 신청자가 지난 5월 기준 1577가구에서 8월 들어 6,400가구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UC 이사회가 SAT나 ACT 성적을 필수 항목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확정될 경우 평소 고득점을 받아오던 한인 학생들에게 불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올해 첫 모기를 통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LA가 인구 400만 대도시로 살인, 강도, 강간, 폭력, 가중폭행 등 강력 사건 발생이 가장 많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지난 한 해만 살인 258건, 강간 2,528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00원 선을 넘어 1,206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공간에 근무하는 행정 직원들 중 절반에 가까운 47.9%가 차별 및 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성희롱이나 갑질, 막말 피해가 보고되는 등 인권 침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뉴욕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2억 5,27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천만 명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2만 3천 스퀘어피트 규모로 총 16개의 업소가 입점하는 이른바 K푸드 갤러리라는 대형 한식 푸드코트가 내년 3월에 오픈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도 한 번쯤은 들렸을 인천공항 입국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술이었습니다. 술 중에서 발렌타인이 가장 많았고 조니 워커, 로얄 살루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공원에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진 데 이어 이번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와 처음 정착한 것을 기념한 동상 건립이 추진됩니다. 연방법원이 임신 6주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조지아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H-1B 취업 비자에 대한 국가별 쿼터제 폐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가운데 텍사스주 달라스 지역 내 한인 사회가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 세계 80여 개국 약 400여 명의 한인 회장단이 모여든 제2019 세계 한인 회장 대회가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으로만 인사드리는 그레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비타민 플러스의 나는 사자다 트리킹입니다. 이 제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성 전용 제품입니다. 이 제품 안에는요. 첫 번째 블랙 마카. 요즘 한국에선 해외 직구로 비타민 많이들 주문하시는데요. 그 중에 대표가 마카라고 하네요. 페루의 전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힘과 에너지를 위해서 꼭 챙겨 먹었다는 마카. 그 마카 중에서도 가장 귀하다는 블랙 마카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통카달리. 말레이시아의 천종산삼이라고 불리는 통카달리는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주고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인삼. 인삼의 효능은 다들 아시죠? 이 외에도
심장 기능을 도와주는 셀레늄, 그리고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아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힘있고 건강한 생활을 원하신다면 남성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비타민 플러스의 나는 사자다. 드리킹.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잠시 후 인문학으로 배우는 미국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그 나바레스 원정대에서 생존한 4명은 유럽인 최초로 미국 남서부를 탐험한 인물들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1539년에 소토 원정대가 또 최초로 미 내륙 탐험을 하게 됩니다. 나바레즈와 좀 다른 것은 나바레즈는 플로리다에 상륙을 했다가 잠시 또 육로로 이동을 하다가 또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다음 생존자들은 다시 육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토는 그 상륙을 해서 전체를 다 육로 이동을 하게 되죠. 에르난도 데 소토는 스페인 탐험가입니다. 그리고 1539년 5월에 620명의 인원과 220마리의 말 그리고 300여 마리의 가축을 9척의 선박에 싣고 플로리다 템파베이에 상륙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과 그 다음에 또 뭐 말과 가축까지 싣고 갔을 때는 이 사람 역시 그 신세계에다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겠죠. 그리고 소토 원정대는 현재 미 동남부 지역 내륙을 이제 탐험하게 됩니다. 소토 원정대에 의해서 현재 미국 대륙에서 최초의 인디언과 백인 간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집니다. 물론 사소한 전투는 그 전에도 있었죠. 사소한 충돌은. 근데 1540년에 알라바마 중앙 지역에 미시시피 인디언과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소토 원정대는 9일간의 마우빌라 전투라는 그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최초의 대규모 인디언 전쟁. 여기서 소토 원정대가 200명이 사망합니다. 대단히 큰 피해를 입는 거죠. 그리고 미시시피 왕국의 이제 통합 추장 투스카루스가 이끌던 인디언들은 이제 3,000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정대를 이끌던 소토는 1542년 5월 20일 미시시피의 구야초아 인디언 마을에서 고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토 원정대는 최초로 그 미시시피 강을 발견한 유럽인으로 기록됩니다. 그 소토 원정대는 인디언하고 이제 대규모 전투를 치르기도 했지만 유럽인 최초로 이제 미시시피 문화 체험과 그 다음에 유럽과 그 아메리카 대륙의 교류를 시작했다는 것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현재 미국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멕시코와는 벌써 멕시코는 그 당시에는 이미 그 아즈텍 문명을 이제 정벌하고 있었을 때고
소토 원정대는 이제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그 다음 또 테네시, 알라바마, 미시시피, 알칸소, 그러니까 텍사스를 탐험하며 총 66개 인디언 부족과 조우했습니다. 대단했던 일이죠. 뭐 그 중에는 충돌한 경우도 있었고 또 우호적인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소토 원정대는 아메리카와 유럽의 여러 부분을 교류시킨 이제 컬럼비아 익스체인지의 과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컬럼비아 익스체인지는 이제 유럽의 문화가 이 아메리카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의 문화가 유럽으로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문물들이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남북 아메리카 모두의 얘기고 뭐 북아메리카나 미국 땅에만 그 해당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힘에 의한 제압으로 인디언과 백인과의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이제 크게 뭐 기여를 했죠. 사이가 나빠지는데. 컬럼비안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건너온 동물들은 뭐 고양이, 뭐 야생종은 여기에도 존재했어요. 근데 뭐 소, 닭, 당나귀, 염소. 염소도 종이 다른 거는 여기에 존재했고. 그다음에 뭐 뿔닭, 꿀벌, 말, 토끼, 돼지, 양, 뭐 이제 물소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은 뭐 알파카, 기니어피그, 라마, 머스커비, 오리 뭐 같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건너온 곡물은 곡물이나 야채, 과일들은 뭐 아몬드, 사과, 살구 등 우리가 지금 마켓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거의 모든 그 야채나 과일들 그런 것들이 다 유럽에서 건너온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건너간 거는 파인애플, 뭐 구아바 뭐 이 정도의 그 과일들이 건너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제 질병이죠. 유럽인들이 가졌던 질병이 이쪽에 뭐 그 말라리아, 홍역, 백일해, 뭐 성홍열, 천연두,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뭐 황열병 같은 것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옮겨진 질병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뭐 사가스라든지 풍토성 매도, 뭐 열대백반성 피부병 이 정도였죠. 소송 전문 연세로펌 연방 검사 출신 수십 년간 소송 전문 연세로펌은 소송을 전문하는 그러한 로펌입니다. 민사 소송, 저작권 소송 등 여러 가지 분야 소송을 전문 변호사들이 도와드립니다. 어떤 소송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Yonsei Law Firm, an aggressive civil litigation law firm that brings you results.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송, 연세로펌이 함께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의 가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